차가 나오면은 큰 차가 나오면은 스치카이도 잘 안 돼요. 삼축을 들어야 되겠네요. 삼축을 일단은 삼축을 들어야 이게 미끄럼을 스베르를 들어가거든요. 오르막 갈 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양팽 해장국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양팽 해장국. 양팽 해장국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선지가 부드럽고 좋죠. 아침에 선지. 소스에 찍어가지고 여기는 어디나 하면 덕평 토게이터. 덕평 토게이터 앞입니다. 덕평 토게이터.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지금 딜리버리 가다가 아침 먹고 가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수요일이고 지금 시계는 7시 한 반 정도 됩니다. 네, 해장국 한 그릇 먹고 나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덕평 IC 바로 맞은편에 여기 양평 해장국집인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복덩이는 저 멀리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저 멀리 저기 대놨는데 날씨가 오늘 꽤 춥습니다. 영하 10도, 영하 9도, 10도 찍히더라고요. 오랜만에 겨울다운 겨울을 한마디 해봅니다. 근데 오늘 좀 아침에 내가 느긋한 이유가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 하조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창고 들어가는데 오르막 올라가면서 꺾어지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자기가 아침에 출근해보고 차가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전화를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기다리래요. 그 지금 여기서 내비 검색하니까 한 3km 정도만 가면 되는데요. 그 여기서 뭐 밥 먹고 좀 기다리다가 전화 오면은 그래 갈 겁니다. 밥은 이제 챙겨 먹었고 대기하다가 전화 오면은 들어가겠습니다. 아, 복덩이 추운데 고생한다. 와, 어제 내려갈 때부터 눈이 와가지고 옆 영상 보셨죠? 제천 그쪽으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 복덩이 신발하고 엉망입니다. 엉망. 여기는 눈이 아직 쌓여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눈이. 복덩이 신발 엉망이. 일단은 이번 주는 복덩이 그냥 가고 다음 주에 날씨 좋으면 한번 닦아줄게. 눈이 아직도 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지금 하주 측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눈이 다 녹았다고 올라오면 된다네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계는 8시 30분이네요. 8시 30분에 출근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전화 준다더니 정확하게 8시 30분에 전화가 왔네요. 자, 창고로 찾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한번 가본 데 같아요. 이렇게 내비 보니까 한번 가본 데 같은데 거기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꺾고 막 해야 돼요. 영상도 한번 찍은 것 같은데, 자, 한번 가봅시다. 이게 이천 쪽으로 가는, 양지에서 이천 쪽으로 가는 옛날 국도입니다. 국도. 2차선 국도. 저 위에 새 길은 4차선으로 멋지게 생겼는데, 여기는 옛날 길입니다. 옛날 길. 야, 눈을 맞아가지고 유리도 지금 부옇게 그런데, 아유. 지금 뭐 추워가지고 영하 9도거든요. 국도 9도. 추워가지고 닦이지도 않아요. 닦으면 얼어가지고. 저 앞에 신호등 지나서 우회전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데부터 좀 좁더라고요. 한번 와본 데 맞아요, 여기. 우회전입니다. 석재 공장이 있는데 여기 차가 나오면은, 큰 차가 나오면은 수직하이도 잘 안 돼요. 삼축을 들어야 되겠네요. 삼축을 일단은 삼축을 들어야 이게 미끄럼을 스베르를 들어가거든요. 오르막 갈 때. 짐이 있으니까 뭐 완전히 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래 이축이 힘을 받아야 스베르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길이 꼬불꼬불하게 좁으면서 이렇습니다. 그 햇빛까지 역광으로 받아가지고 영상이 제대로 보일란가 모르겠네요. 아스팔트 길은 다 녹았죠. 기아도 수동으로 놓고 가겠습니다. 기아로 지금 자동인데 수동으로 놓고 수동 2단. 아, 저 가서 올라가서 2단을 이어야 되겠네. 한참 더 올라가야 되니까. 차 오기 전에 빨리 가야 되니까. 수동 3단 놓고 살살 가겠습니다. 차가 혹시 차가 만나면은 스티카이가 안 되니까. 여기 올라가 가지고 좌측으로 꺾어야 됩니다. 좌측으로, 좌측으로. 그 요새 또 우회전 꺾어야 돼요. 조합에서 우측으로 꺾어야 올라가야 돼요. 좌측으로 바짝 부채가 꺾어야 여기 이 코너에 여기 우측이 안 걸립니다. 우측이 안 걸리고 올라가죠. 스베르를 약간 하네요. 습니다. 길이 녹아가지고 그래도 크게 얼음 없이 올라왔습니다. 카고 트럭도 한 대 와가 있네요. 차를 돌려가지고 후진으로 저 문 있는데 저기 대지 못 되던데
안녕하세요. 하차요? 예, 예. 아, 그, 눈이 와서. 그렇죠. 눈 없는데 절로 될 거야. 저쪽에다 해야 되는데. 우선은. 예. 돌리세요. 돌리다 우선 이렇게. 예, 예. 돌려가지고 저 문 있는 대로 물건이 들어가야 되니까 꽁무니가 여기 문 있는 대로 오게 해주면 되겠네. 어? 네? 네, 됐어요. 예. 자, 됐답니다. 컨테이너 문 따고 하차합니다. 어, 지게차가 금방 내립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하차 딜리버리 올라오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았고요. 자, 저는 여기서 하차하고 또 빈통을 어항 컨테이너 기지에 반납하고 내려가는 오다가 있으면 받아가지고 수출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스.